미충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재용 부사장. 그리고 간홍은 무슨 역할이냐? 유머 담당, 오락부장이에요. 어라 주공, 손건이 왔습니다. 주공, 조정에서 직사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직사라고? 무슨 용건일까? 형님, 일단 만나보시지요. 자, 조정에서 직사가 왔어요. 저는 조정에서 온 사자요. 예. 황제의 명령을 말하리다. 회남의 원수를 쳐라. 잘 알아들었소이까?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바빠서 이만 실례하겠소.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뜻에 따르겠습니다. 원술놈 정도야 식은 죽 먹기죠. 형님, 결정하셨으면 얼른 출전합시다. 그런데 황제는 왜 지금에서야 원술을 쳐라라는 명령을 내린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주공 이 명령에는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조조가 조종한 거겠지. 지금 폐하는 조조 손안에 들어있으니까 조조의 명령이라고 봐도 될게야. 그러나 직명이 이상 거역할 수도 없지 않은가.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유비가 원래 이제 황건적을 무찌르면서 살다가 동탁이 정권을 잡고 자기 멋대로 하자 다른 그 18 제후들이 들고 일어나서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동탁이 도망을 가고, 그리고 이제 연합군이 헤어지고 그 연합군 멤버였던 원소와 공손찬이 불화가 생겨서 싸웁니다. 유비는 공손찬 쪽에 붙어가지고 같이 싸워서 지내고, 조조가 쳐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도와주러 갔다가 눌러 앉아요. 눌러 앉으면서 도겸이 죽어요. 죽으면서 물려줘요, 유비한테. 갑자기 멀리서 온 유비한테. 그 이유는 서주에는 인재가 없기 때문에 적들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다. 남들한테 뺏기느니 도와준 유비님에게 드리고 싶다. 그래서 유비가 받아요. 그래서 서주의 주인이 됐어요. 서주라 함은 한나라가 크게 13개주로 나뉘었는데, 그래서 13개 중에 하나인 거야. 엄청 큰 거지. 그런 상황에서 여포가 왔습니다. 여포가 왜 왔냐? 원래는 이제 여포가 동탁을 죽이고 저쪽 낙양 장안 쪽에 있었는데, 이각과 곽사하고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연주 쪽을 공격해서 좀 거점을 잡으려다가 조조한테 패하고 떠돌아다니는 거야. 막 여기저기 원소 쪽에도 갔다가 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여포가 좀 네임드잖아. 그러니까 좀 얘를 받아가지고 막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회사인데 경력직을 받았는데 대우를 해줘야 하잖아. 그쵸? 그 짠만큼을 대우를 해줘야 하잖아. 경력만큼을. 그게 부담스러운 거지 다른 데서는. 얘가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유비한테 와서 제발 받아달라고 하니까 유비가 받아줬어요. 그래서 서주에 있는 소패라는 어떤 한 성에 살라고 하고 지금 보내놓은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조정에서는 원수를 치라고 하고 있어. 근데 그 배후에는 조조가 조정을 장악했기 때문에 황제의 이름으로 그냥 마음대로 그 발행을 하는 거야. 칙서들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거기에 뭔가 함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소패왕이 그 소패냐고요? 소패왕은 자 원래 패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패왕이 뭐냐? 한우가 만들어낸 황제 급의 어떤 지배자를 의미해요. 원래 왕들이 있고 그 위에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황제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야? 진시황제란 말이야. 근데 진시황제가 처음 시자를 써가지고 최초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진의 시황제. 이제 진시황제가 세운 진나라가 이대 호해 때 멸망을 했죠. 그 폭정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멸망을 하고 바로 일어난 그 반란군들이 보통 이제 막 여기저기서 들고 나는데 굵은 것들이 이제 모이잖아. 합쳐지고 막 누군 멸망하고 하면서 남는다고. 그럼 이제 항우가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밀어내요. 밀어내면서 항우가 내가 이제 그 여기 패자가 됐는데 뭘로 이름을 명명을 할까? 황제라는 이름은 진시황제가 생각나가지고 폭군이 생각나서 하기 싫다. 하지만 왕보다는 높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나온 게 패왕이에요. 패가 아마 그걸 거예요. 춘추오패에서 있던 당시 패자들의 이름과 뭐 왕을 합쳤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쓰고 유일하게 패왕이라는 그 명칭을 쓴 사람이 이제 항우였기 때문에 그 뒤는 모르겠어. 뭐 짜잘하게 썼을 수도 있는데 굵직하게 막 오랫동안 쓴 그건 없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항우 하면은 패왕 그렇게 된 거야. 이미지가 서초 패왕이라고 된 거야. 패왕 하면은 이 어감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그 파괴력도 있고 항우도 생각나고 이러니까 지배자, 강력한 지배자 이런 느낌이 좀 나고 좀 약간 무력으로 좀 지배하는 그런 좀 그런 느낌이 나고, 그래서 이제 뭐 싸움을 잘하거나 이러면은 별명이 패왕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방구석 여포. 야, 너 집에서는 여포잖아. 이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뭐 하면은 야 패왕 같다. 그래서 이제 손책이 소패왕이라는 별명이 붙고, 아무튼 그렇게 소패왕이라고 붙은 게 아 작은 항우 같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별명이 붙은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출진. 원수를 잡으러 갑니다. 회남으로. 여포의 배신. 조정이 원수를 쳐라라고 명령한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원술이 마음대로 황제를 칭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원술은 황제의 도장인 옥새를 갖고 황제를 자칭하며 해남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유비군이 저기까지 와 있습니다. 주공, 어떻게 할까요? 흥! 유비 같은 놈이 내 영지를 빼앗으려 하다니! 꿈도 야무지구나! 무슨 좋은 수가 없겠나? 있습니다. 허, 그래? 무엇인가? 어서 말해보아라. 예, 지금 여포는 유비의 보호를 받으며 소패에 주둔해 있습니다. 이때 여포에게 유비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뭐? 여포를 이용하자고? 허나 여포는 네가 말한 대로 유비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느냐, 빵상! 그러나 유비는, 아, 여포는 배신을 잘합니다. 잘 설득하면 옮겨줄 것입니다. 과연 그렇구만. 그렇게 도움을 받던 동탁마저도 배반한 위인이니 말이오. 좋아. 그럼 서둘러 준비하라. 곧 사자를 보내거라. 보통 이제 연걸전 시리즈에서 기령이 좀 정상인 포지션이고 원술이 좀 이상하고 옆에 좀 원윤이 좀 약간 막 좀 같이 좀 거드는 느낌?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특히 이제 조조전에서는 캐릭터 설정 같은 걸 좀 약간 과하게 했는데 요 나라 쪽이 정상이 아니야. 원술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옛날엔 그저 한낱 농사꾼에 지나지 않았던 유비놈이 무슨 정신인지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어. 이것을 그대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리라 나는 믿어. 그대는 이 적으로부터 서주를 찾아야 할 것이오. 그리고 건방진 이자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오. 도와준다면 그 나름대로의 보상을 하겠소. 원술. 이런 편지를 보내다니 원술이 상당히 급했던 모양이군. 너무 유치한 편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분이나 따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주공, 이건 잘 생각하셔야. 어? 무슨 말이냐? 지금 서주는 비어있습니다. 이쯤에 서주를 빼앗아 그곳에서 강력한 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유비는 나를 받아주었다. 그런 그를 내가 어찌... 진짜 이 장면은 너무 잘 기억이나. 너무 임팩트 있었던 부분이라 연걸전 대사 그대로 그 느낌 있어. 연걸전에서 원래 원작 연걸전에 있는 대사를 갖고 온 거거든요. 대부분 이때 딱 그 여포 일러스트가 이렇게 쳐다보는 걸 거야. 되게 선이 얇은 좀 무장 느낌이 아니고 좀 미청년 느낌으로. 지금은 난세입니다, 주공. 세상을 거머쥘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하고 뭐 알았다 뭐 이러고 장료가 난세라 하면서 끝날 거야. 알았다. 병사를 집합시켜라. 서주로 출진한다. 그러나 유비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을 배반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포님이 유비 밑에서 평생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이오. 그렇고 말고 주공과 함께 천하를 취해야 옳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전군 지금 당장 서주로 간다. 장려, 그대의 기분을 이해하오. 그러나 지금은 난세. 방법이 없지 않겠소. 난세라. 난세라. 원래는 이제 그 소설에서는 유비가 원수를 치러 나갔을 때 장비가 이제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술을 먹고 여포의 장인이었나? 아무튼 그 조표가 무슨 뭐 여포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걔를 술 먹고 막 패가지고 여포가 달려 들어와가지고 그 핑계로 점거를 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유비가 이제 돌아오니까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러면서 서주를 다시 들어가라. 나는 다시 소패로 들어가겠다. 나는 이거 지금 교통정리만 해주러 온 거다. 비켜주려고 하는데 유비가 아니다. 나 애초부터 서주를 당신한테 맡기려고 했었다. 옥신각신해. 그러다가 여포가 그럼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서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비가 소패로 가. 그래서 이제 유비가 왜 소패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의아하잖아. 우리들이 봤을 때는, 소설로 봤을 때는. 아니 훨씬 넓은 땅이 있는데 왜 그걸 덥석 쥐어주고 자기네가 왜 조그만한 땅으로 가? 이게 의아하잖아. 만화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만화는 뭐 이문열 평역인가? 거기서는 거기가 이제 서주가 계속 뭐 공격을 뭐 받고 뭐 어쩌고 뭐 맞아. 여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있어요. 창천왕로 같은 경우가 창천왕로에 나오는 여포는 그냥 살인병기야. 싸움만 하고 싶어요. 말도 막 제대로 막 못해. 그런 상황에서 유비가 이제 자기 그 이 품으로 이제 데리고 있으려고 계속 이제 그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 서주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데 왜냐하면 막 강적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원술도 있고 막 조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버텨내려면 여포라는 사람하고 긴밀하게 힘을 합쳐가지고 지켜야지 지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여포한테 좀 최대한 잘해줘서 끈끈한 동맹관계를 만들고 뭐 지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사는 제가 잘 안 봐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포와 유비의 동맹이 이제 깨졌죠. 그리고 연희에서 봤을 때는 이제 조조가 그 관계를 좀 깨려고 노력을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됩니다.
흥! 형, 유비 같은 놈에게 주공이 우습게 보여서야 되겠는가?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 형님, 아무래도 원수는 출진하지 않은 듯 합니다만 조심하십시오. 무슨 함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다. 역적을 차단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이다. 형님, 이대로 여포를 소패해 놔둬도 괜찮겠어? 아무래도 불안한데 여포도 최소한의 예의는 알겠지. 너무 걱정 말거라. 아무리 그래도 여포놈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단 말이오. 그놈이 딴 마음 먹고 우리의 뒤통수라도 치기라도 한다면. 장비님,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겪어왔으니 그 정도 예상은 무리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다면 지금 눈앞의 일은 어찌 되겠습니까? 왜 이리 떨리지? 알겠어. 저 잠시 내가 약한 마음을 먹었군. 아주 좋아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나 어짜장이야. 드디어 회남의 전투에 왔구만. 혹시 전투 이름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하겠네. 기존의 연걸전에서는 이 전투의 명칭이 합의의 전투라고 되어 있네. 아무래도 번역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회남의 전투 혹은 연남의 전투가 맞는 말이야. 혼동하지 말도록. 이제 잡설은 그만하고 이 전투의 전략 조건을 제시하겠네. 이 전투에서의 전략 조건은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네. 한 가지 조건은 관우와 장료의 일기토라네. 두 번째, 내가 나중에 설명해 주겠네. 그럼 이만. 관우와 장료와 일기토를 하라고 하는데, 장료는 여포군이니까 이제 온다는 거죠. 주공! 지금 막 서주에서 급사가 왔사운데 여포가 서주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뭐야? 빌어먹을 여포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용서할 수 없어. 형님, 저를 여포에게 보내주시오. 그놈을 박살내주겠소. 이런 일을 어찌한다. 형님, 여포군이 나타났습니다. 여포군이 나타났다. 이 전투에 주공의 운명이 달려있다. 전군 유비를 향해 총 공격이야. 장려는 내키지가 않죠. 비겁하게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좋다, 이 싸움은 우리의 승리다. 이래서는 상대가 안됩니다. 형님,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나가야 합니다. 조조에게 도움을 청하러 허도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손건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 유비가 항상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좀 이렇게 막 젠가를 막 쌓아가지고 막 좀 자기 걸 막 쌓으려고 하면 무너지고, 쌓으려고 하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보는 독자 입장에서 이제 이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항상 위기 순간에 손건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항상 그 사자로서 외교관으로서 가가지고 받아줄 수 없겠냐, 그 빈방 있냐고 계속 돌아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수월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유비가 좀 의탁할 수 있게끔 굉장히 큰 공신이죠. 그리고 간홍은 무슨 역할이냐, 분위기 메이커, 유머 담당, 오락부장이에요. 반에서 치면 오락부장. 회의할 때 좀 약간 그 경직되게 안 해주는 그런 스타일. 미충은 이제 그 소하예요, 소하. 왜냐하면은 미축이 원래는 이제 서주에서, 물론 인구는 훨씬 적겠지만 땅 크기가 엄청 넓다고, 거기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부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이재용 부사장? 이재용 부사장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인물이 유비한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밀어주는 거. 그래서 심지어 자기 기반인 서주를 떠나가면서까지 지원을 해줘요. 유비를 따라다니면서 다 팔아가지고 떠날 때 항상 다 정리하고 그 군자금이나 어떤 이런 부분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소설에서 이제 뭐 제갈공명 들어오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입촉을 했었어도, 그 열전에서 나오다시피 미축이 제갈량보다 훨씬 위에가는 관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인물의 동생이 배신을 해서 미축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지. 유비가 이제 뭐 직접적으로 막 미축에게 뭐 징계를 내리거나 이런 건 없었지만 부끄러워서 뭐 병나서 죽었나 그랬을 거예요. 북그사의 시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어떤 간손미의 그거를 사마휘가, 미축이나 손건 같은 무리가 옆에 있지만 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진짜 뛰어난 판짝이 장인이 있어야 된다, 당신한테는. 이런 식으로 계속 꼬드겨요. 근데 이제 다 보고 나서 보자면 그때는 이제 막 흐름상 맞아 간손미가 막 뭘 하진 않아, 뛰어난 뭐 순옥 같은 책사가 있어야 돼, 딱 이러면서 딱 이입하면서 보는데 사실상 간손미가 없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한다는 거죠. 사마유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귀신이 돼 있다는 거죠. 뭘 내가 만들어. 유비를 북서쪽 성체로 피신시키면 돼요. 나 헛자장이야. 두 번째 전략 조건을 알려주겠네. 내 첫 번째 그 전략 조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는 나중에 얘기해준다고 했잖아.
유비를 방금 말한 북서쪽 성체로 피신을 시키면 되는 일이야. 아주 쉽잖아. 어? 관우와 장류의 일기토를 보면 즉시 유비를 성체로 피신시키면 내가 대검을 주겠네. 수고하시게. 자, 여기는 관우가 이제 해주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턴수인데, 이 턴수 안에 유비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요새 안에. 그렇죠? 장류,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포를 나를 생각인가? 말은 필요 없다. 관우야. 간다! 간다! 간다, 장류! 너라면 상대로서 부족하지 않겠지. 팅! 팅팅팅! 역시, 단숨에 끝낼 상대는 아니로구만. 띵띵띵띵 웅띵 웅띵띵 훙띵 훙띵 훙훙훙 푸시 푸시 핫 푸시. 역시 장려다. 허나 이것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오오오오오 오, 미친 군신. 와, 화려해. 와, 장려도 안돼. 장려도 안되지. 마지막이다. 와, 겨우 버텼어. 그러면서 이제 보통 하는 말이 손바닥이 다 찢어졌다고 그래. 만화 같은데 보면 항상 겨우 막아냈다. 하지만 손바닥이 찢어져서 오늘은 계속 싸우기 힘들겠는걸? 그러면서 도망가. 저 사나이와 싸우고 싶지 않다. 위에는 관우한테 맡겨. 아래는 간호 두 개. 여기 네 개 남았죠? 거지인가요? 콩이나 훔치고 다니게? 훔치다니요. 전리품이에요. 그럼 전쟁에 나가는 어? 장수들은 다 그집니까? 달달하고요. 다 먹었죠? 다 털었죠? 하, 빠져나왔구만. 나 헛짜장이야. 전략 조건을 달성했구만. 약속대로 보상을 해주지. 대검이야! 잘 써. 아껴서 쓰도록 해. 대검이야. 보병류, 뭐 어떤 그 의용장 뭐 이런 캐릭터들을 쓸 수 있는 거야. 아껴서 써. 벌써부터 대검을 쓸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딜 상승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거지. 형님 괜찮으십니까? 내 부덕의 소치다. 괜히 무고한 병사들만 잃었구나. 으아! 도저히 못 참겠다. 빌어먹을 여포놈. 큰형, 관우형, 지금 당장 서주로 가서 여포를 죽입시다. 아니, 그건 안 된다. 지금 서주에 가도 또 전투가 벌어져. 게다가 상대는 현재 사기가 올라있는 정예 부대다. 승산이 없어. 그렇다면 이대로 여포놈이 서주에 자리 잡는 것을 보고만 있자는 말이오? 장비님, 그만 노여움을 푸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군사를 거의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원술과 여포는 일시적이라도 동맹상태입니다. 또 서주로 갔다가 협공을 받는다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장비가. 그런 모습은 장비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미안하오. 형님, 조조에게 도움을 청하러 허도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조조한테 의탁을 하고 조조랑 힘을 합쳐서 여포를 무찌르러 갑니다. 그 길밖에 없구나. 어서 허도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역병, 유비 역병 그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유비의 그 유비를 거쳐간 세력들은 다 멸망했다는 바이러스, 유비 바이러스의 시작이지. 유비님, 정말 이번 일은 안 됐어. 유일하게 버틴 게 조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왜 조조가 버텼냐. 유비 바이러스가 이때 처음 그 개시를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약할 때야. 이때 경험을 쌓아서 나머지는 다 가는 데마다 다 멸망시켰어. 그래서 얘는 조조는 운이 좋은 거지 사실은. 원수한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조조한테 갔으면 역사는 바뀌었어요. 듣자 하니 여포에게 배신당했다고요. 서주도 빼앗기고 참 안됐소이다. 관우님 등은 어떻소? 관우와 장비 등은 성 밖에서 조조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거할 것도 없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안심하고 허도에서 지내시오. 미리 저택을 마련해 놓았소. 긴 여행으로 피곤할 테니 어서 가서 쉬시도록 하시오. 이제 이 시기에 여포를 이제 치고 나중에 이제 조조 밑에서 계속 생활하던 이제 객장으로 생활하던 이제 시절이 있는데 이때 이제 또 나중에 조조 암살 계획 같은 게 있고 하면서 또 보시면은 뭐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와, 허도 봐. 요새 내가 이상한 물건을 주었는데 어떤 물건이길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어제 집에 돌아가다 숲속에서 주었어. 아무래도 예산 물건이 아닌 것 같아서. 콩 습득. 장사꾼에게 물어봤더니 금 천을 달라고 하더군. 정말 깜짝 놀랬지. 아, 천으로 살 수 있나 봐.
장사꾼이 금천을 불렀으니 아무래도 그 값어치가 훨씬 더 나가지 않겠소? 만약 그 물건을 파신다면 얼마에 파실 생각이십니까? 500 붙여서 금 1500에 팔려고 하오. 그런데 당신 내가 물건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살 생각이시오? 이건 뭐 사야죠 당연히. 1500. 그럼 이것을 드리겠소. 오래된 용의 비늘. 일단 구입하긴 했는데 이걸 어디다 쓴다. 용의 비늘처럼 생겼는데 엄청 귀해 보이는 물건이군. 용의 비늘. 없어. 받았는데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곳 허도는 낙양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될 것이요. 자, 일단 사기당한 거 저장하고 이거랑 이제 마을에서 이제 뭐 얘기해가지고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강철을 사세요. 이건 어디에도 살 수 없습니다. 이건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아, 강철하고 용비늘하고 합쳐가지고 만드나 보다. 그죠? 이거 그것도 있네. 제작 시스템도 있었네. 앞서갔네. 일단 사보면 후회는 안 한다니까. 얼마에 파는지는 알아봅시다. 딱 1500에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정말 손해보는 겁니다. 사서 갑옷 만들어. 의문스러운 강철을 얻었다. 어디에 쓰지? 어, 짜장이다. 어떻게 알아봤어? 나 헛짜장이야. 허도에서 잠깐 목을 죽이고 있었어. 잘 찾아왔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자네를 위해 보물을 만들어주려고 내가 투입된 걸세. 자네가 가져온 오래된 용의 비늘과 의문스러운 강철을 가지고 내가 보물을 만들겠네. 여전히 이상한 주문이구만. 안 만들어. 안 만들어!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들어주십시오. 완성이 되었군. 자, 밖에 나. 일주일간 모아둔 힘을 다 써서 만들었다네. 의문스러운 강철하고 용의 비늘을 합쳐가지고 저 어디. 자, 어때? 마음에 드는가? 이젠 나에게 볼 일이 없지 않은가? 어디 보자. 용의 비늘로 만들었다고 하는가 봇. 물리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HP 감소를 AMP로 바꾸면 턴마다 MP를 회복시켜 항상 장비자의 생명을 지켜준다. 아, 이거 지륵도복 갑옷 버전. 판금 버전 청갑 버전이 지륵도복. 저택으로 가니까 호도 회의장 열렸어. 주공, 유비는 소문과 조금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군요. 차라리 이것을 기회로 삼아 유비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관우와 장비는 여포와 비견되는 상대, 나중에 골칫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는 그 의견들을 반대합니다. 지금 유비를 암살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공을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서 곽가가 반대하고 똥 뿌려놓고 유비 풀어주고 곽가 죽고 나머지가 다 똥 치우느라 나머지가 소설 뒷부분은 다 곽가 말해가지고 똥 치우는 걸로 다 끝나는 거죠. 그렇구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죽인다면 주공의 위험에 금이 갈 겁니다. 잘 말했어. 오히려 역경에 처한 유비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오. 조조는 유비를 품 안에 들여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죠. 근데 유비는 겉으로는 유들유들하지만 안에는 그 거대한 게 있었어요. 거대한 야망. 그래서 이제 조조 밑에서 같이 이제 둘이 그 양립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주공, 유비가 유험인물이라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죽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알고 있어. 유비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나니까. 그렇게 해서 1장으로 넘어가요.